우리가 통일군에 왔습니다. 통일군에 왔는데 저기 1975년도에 북베트남군이 저쪽으로 몰고 탱크를 몰고 들어옵니다. 탱크를 몰고 들어오면서 그게 저 탱크입니다. 1975년도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통일된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에서 만든 탱크인데 이 T-59는 한국에서 만든 건데 T-59와는 T-54입니다. 남베트남 정권 시대의 대통령 관제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관제로 사용했다고 베트남이 지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1954년도 프랑스 총독 대사 관저로 사용됐고 그 전까지 1954년도까지 프랑스 총독 관저로 사용되었고요. 왜냐하면 60년 전부터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이후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후에 베트남이 분단되면서 1956년도부터 남베트남 정권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I will keep it. When you come back, I will return back. Okay. 통일군 역사 영번. 여기는 내각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베트남에는 대통령이 여기 중요한 회의를 했다는 곳이고 1967년 11월에 여기 이제 대통령이 여기서 베트남 공화국 내각은 대통령 포함해서 항복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강당이라고 합니다. 파티도 하고 뭐 유명한 건축사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개관 기념으로 요 그림을 선택했다는데 저 그림의 빨간색은 그림은 통일된 베트남 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도 여기서 했다고 그러네요. 내각 회의실. 회의실. 여기는 궁전에서 가장 큰 방이라고 합니다. 크다. 내각 출범 시 회의 예식 이런 거 할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베트남 식민지가 어떻게 되었고 식민지를 벗어나 통일되는 데 과정까지 한번 쭉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얕은 습자지처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그거 들으시면 약간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일공 하는데 그냥 오디오북만 듣는 것보다 오디오북도 들을 필요 없어. 사실 기대기야. 여기 날씨도 더운데 저걸 끼고 있으니까 기가 뜨끈뜨끈해. 그래서 필요 없고요. 세국 정책을 합니다. 우리의 대웅군처럼 세국 정책을 하면서 크리스토요 박해를 시작합니다. 당시 나폴레옹 3세였는데 우리도 인도차이나에서 좀 뭘 좀 빨아먹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요걸 빌미로 다낭으로 공격합니다. 신자가 많은 사이공에 가장 다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핑계죠. 왜냐면 다낭 가까이에 후예라는 수도 왕궁이 후예에 있었습니다. 다낭 고로 위쪽에 후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격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뜨악 황제는 뜨악합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 하노이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반란도 진압했죠. 그런데 프랑스 군도 쳐들어오잖아요. 뜨득 황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프랑스군을 쫓아낼 것인가 하노이의 반란을 진압할 것인가. 반란을 진압하기로 합니다. 왜? 반란은 내 왕조가 내 목숨이 없어지게 생겼거든. 반란을 진압하려면 하노이 가야 되잖아 프랑스는. 그래서 남쪽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 여기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사이공 당시에 뭐 무주공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돌아서 사이공을 점령하게 되죠. 하노이가 평정하는 동안 프랑스는 손쉽게 사이공을 장악하고 반란을 진압한 뜨억 황제는 다시 프랑스와 싸워야겠다. 그래서 프랑스를 싸우지만 이미 하노이 호치민 기차로 34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주 멀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집니다. 걔네들이 잘하는 거 불평등 조약, 평등하지 않은 조약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 이제 사이공 미토 뭐 건더 메콩강 삼각주 이런 거 프랑스에 넘겨 버립니다. 프랑스에는 그거를 코친 차이나라고 이름 짓고 프랑스 승인 없이는 다른 서양 나라와는 외교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왜 천천히 걸어가시네. 결국 남쪽 사이공 북쪽 하노이 모두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고 프랑스는 하노이 일대를 하고 통킹이라고 명명한 뒤 거기에다가 병력을 2만 명 정도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1885년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이때 1884년에 우리나라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항일투쟁한 것처럼 그들은 항불투쟁을 합니다. 항불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처음에는 외적을 침입을 침입부터 황제를 보호하자, 황제를 다시 살리자 요런 거로 막 침입하다가 뭐 하여튼 복잡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항불투쟁은 퉁치겠습니다. 먼저 의병활동 하고요, 우리처럼 계몽운동 하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호치민의 공산주의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날 쫙 째려보길래 깜짝 놀랐네. 저는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약간 쑥스럽습니다. 아직도 쑥스럽습니다. 집에 앉아가 지도 들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요게 고 나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게 고 나쁜 새끼 엉웬 GM인 것 같습니다. 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아 경치 좋네. 경치 좋으니까 여기서 뭐 편하게 한번 다시 있으면, 아무튼 호치민 중심으로 공산주의 운동으로서 항불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프랑스도 독일한테 개박살 나고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죠. 그러면서 파리가 함락되고 히틀러가 파리 구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식민지에 신경을 못 쓰겠죠. 요렇게 무주공산된 요 상황에 일본 놈이 들어옵니다. 일본 놈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날름 집어삼키죠. 프랑스 지배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고그 단계 어수선한 고틈을 이용해서 베트남 독립동맹, 월맹월맹한테 월맹이라고 부르는 단체, 그리고 요것을 베트남 사람은 비애드밋, 우리가 베트남 하는데 베트남은 사실은 저는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정확한 언어는 아니지만은 베트남어 하는 일본놈 새끼, 일본놈 새끼 해도 되나 이거? 이들이 일본놈 새끼들이 만든 말을 원래는 얘는 비엣남입니다. 약간 한국어로 하면서 편하게 베트남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 공식 외래어로서는 베트남으로 됐으니까 베트남이 맞겠죠. 아니, 베트남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봐도 사람들 다 비엔남 비엔남 하는데 네. 우리만 베트남 하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월맹이 베트남에서는 비엔민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요거 일본도 몰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요놈들을 어떻게 몰아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우고 있었죠. 그러면은 또 갑시다. 계속 호치민은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요놈들하고 같이 일본놈하고 싸우자.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호치민은 미국으로부터 비엔민이 베트남 임시정부다, 비엔민 정부는 베트남 독립동맹은 우리 상하 임시정부처럼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비엔민을 미국에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중국의 장제석, 아무튼 장제석은 또 설득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비엔민은 베트남 정부 이름으로 연합군에 정식으로 가담해서 일본과 교전하게 됩니다. 제법 성과도 거두었고요.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하죠. 일본이 항복하자 즉시 하노이의 권력을 장악해서 전국적으로 베트민이 통치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45년 이전에 8월 15일 이전에 베트민군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일본군과 전투를 했고 이미 돌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미국 국무부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가 독립이면 독립국임을 성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성인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했어요. 이미 미국과 중국이 베트남 임시정부를 이미 성인한 바 있으니까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은 정식 정부로 성인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 프랑스 요 놈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이거는 코끼리 발인데 어이씨 뭐야 이거 무섭게. 프랑스가 회방을 놓습니다. 원래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일본 식민지 됐다고 다시 베트남에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요 새끼들이 요거는 다시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요거 우리 거다. 그러면서 프랑스 애들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미국하고 중국한테 말합니다. 야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 반도가
지금 호치민이라는 공산당 손에 넘어가면 너거 미국은 공산주의 아주 싫어할,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시기였고 그 시점에 인도 차이나 반도 통째로 베트남이 넘어가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이 다다닥 도미노처럼 넘어갈 거라고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프랑스는 베트남 북부를 되찾기 위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하노이를 공격합니다. 응우엔잡 장군이 그러면 우린 하노이를 비워버리겠다. 하노이를 비워서 계속 끌어올라가네요. 하노이를 비워서 요놈들이 들어오면 게릴라 전으로 맞서겠다. 프랑스 군에 비해서 장비와 물자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면전보다는 산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쓰겠다. 요거 나중에 2차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전쟁 때도 써먹었죠. 그래서 비엔미는 게릴라 전술을 씁니다. 문제는 이게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프랑스 군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호치민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치민의 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946년 뉴욕타임즈에서 호치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침공하면 우리는 코끼리와 호랑이의 싸움이 될 것이다. 코끼리가 그 막강한 덩치 이거로 호랑이를 확 밟아서 짓눌려 버릴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낮에는 정글에 숨어 있고 밤에 나타나서 코끼리의 등가죽을 호랑이 발톱으로 쫙쫙 끌고 가지고 피를 찍내놓고 다시 도망가고 어두운 정글로 사라진다. 사라지면은 존나 시끄러워. 코끼리는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서 결국은 프랑스한테 아주 진절머리나게 합니다. 프랑스 분들이 아 힘듭니다. 저분들 보내고 가겠습니다. 저분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잠깐 까먹었는데 중간에 빼먹었는데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당시에 북베트남은 중국 국민당군이 내려와 있었고요.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가 옛날에 위쪽에 소련군이 진주했고 남쪽에 미군이 군정을 했던 것처럼 위쪽에는 중국 국민당군이 내려와 있었고 남쪽에는 프랑스군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당군이 와서 오만 행패를 많이 부렸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은 잔뜩 쫄았어요. 왜냐하면 장제스군이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잔뜩 쫄아가 비를 많이 맞춰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와서 우리 하노이를 공격해야 했으니까 야 너거 중국군 너거 돌아가라. 우리가 좀 공격 좀 할게. 중국군이 있으면 프랑스군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거 돌아가라. 중국군은 프랑스하고 별로 싸우고 싶지 않고 당시에 또 장제스 군인이 국민당 군인이 모택동군한테 많이 전세가 불리했고 중국의 자체에서도 군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결국은 퇴각하게 되죠. 프랑스군이 하노이를 침공한다. 아까 요걸 제가 빼먹었네. 고전을 하는 동안 프랑스군은 마지막에 한번 끝을 내보겠다. 그래서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선택한 곳이 분지 지역인 디엠부 엠프라는 곳입니다. 아, 졸로 올라가네. 디엠비 전투에서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떠나게 됩니다. 더디어 앉을 수 있습니다. 좀 앉아가지고. 프랑스는 결국 물러나고 베트남은 완전히 독립을 했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국은 남쪽에는 베트남, 남베트남, 소련, 중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북베트남, 남쪽은 남베트남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정한 뒤에 2년 뒤에 1956년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합니다. 호치민은 생각합니다. 지금 남베트남이 친불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민들은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총선 가면 아주 나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리한 위치지만 일단 강대국이 다시 끼어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국의 그 당시 총리였던 남베트남 총리였던 엉오딘 GM 계획대로
그는 군주정 페이지를 성공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고놈이 묵었던 곳이 요 대통령궁입니다. 공화정을 선포하고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미국은 바로 엉오디엔GM을 정부를 우리 엉오디엔GM 이름 또렵다. 그렇지만 이 새끼를 지지하겠다. 이름이 어렵지만 지지한다. 엉오디엔GM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호치민을 이길 거란 걸 아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땡볕이랑 일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답게 자기를 안 찍을 것 같은 자기의 반정부 세력 빨갱이라고 우겨가지고 5만 명 정도를 처형합니다. 사실 5만 명 말이 5만 명이지 여러분 5만 명 줄 세워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입니다. 나라랑 그렇지 운세 비슷하네.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운명이지.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 6.25 전쟁 전? 그때랑 비슷한 거죠? 해방 이후에 우리도 남과 북이 갈리고 38도선 갈리면서 서로 넘어가고 남쪽에 북쪽엔 북쪽대로 축청하고 남쪽엔 남쪽대로 숙청하고 멀쩡한 사람 빨갱이라고 몰아세우고 친일 정권이었지 친일파들이 다시 경찰서 군대 장악하고 거기 있는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공산주의다 하고 몰아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과정들은 우리나라하고 얼추 비슷하지. 총선을 치르면 존나게 불리하니까 그냥 위아무야이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은 북베트남 남쪽은 남베트남 이렇게 완전히 분단이 됩니다. 근데 엉오디엔GM은 정치도 안 하고 정치를 거지같이 했죠. 그리고 토지개혁도 안 하다 보니까 뜨거워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반공주의를 핑계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엄격하게 통제하고 죽이고 막 그랬으면 처형하고 그리고 비밀경찰 만들고 언론 통제하고 자신의 동생 엉오디엔GM의 동생 엉오디엔누 얘는 누 여자입니다. 이 와중에 엉오디엔GM의 친척들은 부정축제를 합니다. 돈을 이리저리 빼돌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민중들의 삶은 남베트남 민중들의 삶은 점점 더 핍박해지고 토지 뺏들어가고 잡혀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엉오디엔GM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각 계급 노동자들 뭐 선생님들 시민들 이런 각 계급과 종교단체 민족대표 각각의 베트남 이런 민족대표들이 구성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구성됩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요거를 엉오디엔GM이 베트남에 있는 공산당 새끼다 해가지고 베트콩이라고 약간 비하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콩 듣게 됩니다.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를 베트콩이라고 몰아세우고 이 새끼들이 빨갱이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반정부 시위했던 우리로 말하면 촛불 들고 있다가 촛불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오빠가 아니 우리 아버님이 촛불 들고 갈 일은 없겠다. 내 동생이 촛불을 들고 나가가지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 새끼가 잡아가가지고 손모가지를 댕강 잘라가지고 왔다. 발모가지를 자르고 왔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총 들고 나가든지 뭔 짓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베트콩 세력이 커집니다. 그거를 이제 불을 붙인 이 사건이죠. 물론 진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인 사건이 뭐냐면은 국광덕이라는 선임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소신공양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모든 외신에 퍼집니다. 베트콩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얘가 주민들 지지를 못 받으면 정말 남베트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얘의 악독함을 생각해서 지지를 철회합니다.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아주 떨어졌은 걸 이제 얘 새끼는 끝났다 생각하고 그럴 때 재빠르게 움직인 건 요즘에는 검찰이고 옛날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엉오디엔GM을 사살하고 군사 정권이 세워집니다. 남 베트남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군사 정권이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처럼 나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경제 개발에 목숨을 걸고
경제를 성장시켜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으면 좋으려만 그렇게 안 하고 이 새끼들은 부정축제를 합니다. 사치와 부패와 그리고 현대 간부들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베트콩에 팔아치우고 난리 부르스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북베트남 지도부는 남베트남 정부를 무력으로 무너뜨릴 기회가 왔다. 우리가 베트콩을 조금만 도와주면, 힘만 조금 밀어주면 얘네들이 바로 남베트남을 전복시켜서 북베트남 위주로 통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베트콩에게 군수물자, 총이나 포나 수류탄 뭐 이딴 것들, 그리고 다른 군대 수정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지금의 하노이에서 사이공이죠, 하노이에서 사이공으로 기차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옆에 국경적 캄보디아를 통한, 라오스를 통한 호치민 루트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